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역을 함께 나누는 더 새롭게 하소서 시간의 문지혜 강일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만, 호주, 중국을 거쳐서 현재는 콜롬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고석훈 선교사님 모셔봤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롬비아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중국에서 13년 사역을 했었고요. 현재는 콜롬비아에서 개혁신학교 학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고석훈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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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린 시절부터 전도왕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신앙적인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어머님 권사님이셔서 저의 삶이 그냥 거의 교회하고 연관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친구를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고등학교 때는 한 저희 반 한 3분의 1 정도가 저희 그 개척교회에 다닐 정도로 네, 그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예, 끌어서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희 개척교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어느 분이 개척을 하신 거세요? 혹시 아버님께서? 아니요. 저희 외삼촌하고 외삼촌께서 같이 개척을 하셔서 네. 네, 그 교회에 대한 그럼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네. 외삼촌께서 네. 목사님으로 개척을 네네. 혹시 그 친구들이 무슨 저기 의리 때문에 이렇게 와주고 그런 건 아니세요? 뭐 친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전도를 네, 하셨어요? 전도 그때? 일단 뭐 친한 친구서부터 예. 공략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 반에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반장이라든지 예. 그런 친구들을 일단 제 1차 포섭 대상으로 삼고 예. 그 친구들이 저희 교회 오면 그다음에 연관돼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같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예쁜 여학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네. 저희 후배나 이런 유기수들은 그 동기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네. 불행스럽게도 네. 저희 쪽만 여자들이 전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쁜 여학생이 없으면 불행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모태신앙 속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은 해왔었는데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가 바로 그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청년회장을 맡게 됐어요. 예. 청년회장을 맡게 돼가지고 저희 청년층이 20대에서부터 네. 30대 후반까지 21살에 이제 청년회장이 이제 돼가지고 그때는 뭐 담임 사역자들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CC에서의 10스텝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대한 그 말씀이 저한테 강력하게 왔어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 통해서 저의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불 속에서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불 속에서 막 펑펑 울면서 예. 그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강렬한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CCC에서 훈련도 하시고 네. 또 전도도 하고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사건이 있기 전과 네. 후 좀 본인이 느끼시기에 달라진 부분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구속주에 대한 철저한 그런 고백들. 네.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적인 점진적이고 그때그때마다의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저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 보통 모태 신앙 그러면은 그 시옷 받침을 써서 모태, 난 모태, 모태 신앙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태 신앙의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그 점진적인 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것처럼 네. 보여져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교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예. 저희 고백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 군 생활을 네. 좀 희한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28사단, 이제 제가 군대 배속받은 곳이요. 28사단 포병연대. 지역이 어디시죠, 거기가? 전곡, 연천 전곡입니다. 연천 전곡. 예. 그쪽에서. 일단 그 28사단에 가서 그 사단 인사병이 와서 네. 저의 그 인사 관리를 이렇게 쭉 보더니 예. 갑자기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잘 소화할 수 있는 네. 솔레미오를 했어요. 네. 그거를 제일 잘 소화를 하실 수 있는 네. 기본이 있었는데. 네. 그러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이제 제가 배치되는 곳이 28사단 네. 포병연대의 이제 군종사병으로 네, 신학을 안 하셨는데 네, 신학도 안 했고 또 언어적인 그때 당시에서는 상대방과의 대인적인 언어적인 것도 좀 연약했던 그런 시기였고 네. 연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또 연대 목사님 안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수요 기도에서부터 예. 주일 설교까지 해야 되는 담임 군종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이제 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으로 예. 두 번째의 그런 강렬한 인도하심이었던 것으로 고백이 되었죠. 혹시 첫 설교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떨렸던 신앙세계 그 두 권을 그 다음에 아버님이 보내준 톰슨 성경을 예. 이 세 권을 병합을 해가지고 예. 설교했던 그 긴장의 시간들은 네,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하얗게 아, 얼마나 긴장하셨을까 그 첫 설교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런 사역을 맡는다라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했었고 예.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로 보면 언어적 장애가 있었던 그 정도의 이런 언어적인 부족함이 있었던 저에게 그 사역을 통해서 이 계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예. 그런 아름다운 무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 예. 지금 보면 그 언어적 부족함을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네,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제 중국 선교로 가기 전에 네. 대만에서 단기 선교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신 건지 제가 신대원 때 저희 선배님들이 하셨던 선교단체에 이렇게 저희들도 참여하게 됐어요. 예. 참여하게 돼서 이제 의대 캠퍼스 사역도 하고 예. 이제 의료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뭐 울산의대라든지 전북치대라든지 의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근데 선교단체는 가장 최종적 목표는 선교자 헌신이잖아요. 네, 파송시키는 거고 예. 근데 저한테는 간사한데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예. 네. 보내기만 하고 나는 안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대만 선교를 갔는데 이제 타이중에 그 슈에이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이게 너무 그 한 일주일 이렇게 그 대만 현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네. 언어는 제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통역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네.
그냥 어떤 영적으로 통한다라고 할까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가지고 이분이 얘기하시겠다. 예. 그런 것을 보면서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런 제가 가졌던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 선교사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그 기간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선교는 그냥 그 현지인들과 함께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속에서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가장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겠다 싶어서 네. 이 예리우 앞바다 그러니까 복건성이 중국이 제일 가깝게 보이는 그 예리우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예 제가 91년도에 이제 중국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국 선교에 대한 아주 그 확실한 그 비전을 갖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로군요. 네네. 예 예. 무려 13년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네. 왜 하필 중국에 이렇게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한국 교회는 가장 많이 그 아직 중국이 열리진 않았던 때였거든요. 예. 근데 저희 뭐 선배님들의 영향도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 중국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부담들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일단 인구도 많고 또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열릴 가능성이 있는 중국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점점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멘토이셨던 그 목사님의 영향에 의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중국에 대한 그런 관심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중국 선교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을 통해서 파송을 받으신 거죠? 그때는 이제 그 선교사 파송은 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그 예장 통합직역 예. 통합직 선교사 그리고 이제 제가 속했던 갈릴리 세계선교회라고요. 네. 이렇게 듀얼 멤버십으로 이렇게 파송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파송 받으실 때는 그 싱글로 혼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결혼을 하셔서 가족이 예, 들어가신 은혜로, 건가요? 예, 그 직전에 이렇게 제 아내를 예. 만나서 결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총회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네. 됐습니다. 아니 그 중국에 대한 네. 정보라든가 이런 게 그때는 많이 좀 차단돼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좀, 그, 좀 두렵거나 좀 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래도 중국에 대한 많은 이런 가정교회 소식이라든지 예. 중국 그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을 통해서 선교 소식을 계속 제공을 받으면서 예. 또 일단 그 파송되기 전에 계속해서 중국을 이렇게 들어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그 단체에서 95년도부터 진행했던 그 공단 선교 네. 그 중국 남쪽에요 광동성의 공단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네. 저희 첫 중국 사역지도 이 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국 공단 선교 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도 그 네. 공단에서 열악한 그 작업 환경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그 선교가 있고 실은 그런 선교는 뭐랄까요 그 뭐 인권 그 노동에 대한 어떤 그 받지 못하는 뭐 임금이라든지 억압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때문에 네. 그 당시 어떤 정부에서는 조금 그 거리껴하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중국도 그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예, 뭐 그런 어쨌든 뭐 그 중국 남쪽을 통해서 네. 이런 개방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예. 많은 그런 그 노동의 환경들은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오히려 그런 환경들이 그 이 공장에 있는 중국 형제 자매들이 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네. 오히려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그 단기팀이 들어가서 네. 그 공장에서 한 1,000명에서 많게는 한 3,500명 되는 그런 공장에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네. 의료선교라든지 문화사역들, 뭐 찬양사역들, 그 다음에 여러 팀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기간에 보통 70%에서 80%가 1대1로 복음을 전도했을 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예, 예. 아마 그런 영적인 어떤 가난함들, 예. 노동의 환경이 힘든 환경들이 오히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선교를 하시다 보면 예.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단점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부부관계가 네.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제 24시간을 거의 동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부관계에 대한 그 관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그 사역의 어떤 과정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럼 이제 부부의 한몸됨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역의 시너지가 예. 그리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그냥 같이 사역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각자의 그 재능들을 가지고서 예. 각자의 영역들이 좀 있을 때에 시너지가 더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화에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 연장 교육이고 네. 네. 제 아내는 이런 큐티 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보기도 사역, 그 다음에 가정 사역 이렇게 조금 역할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이렇게 독자적인 그 목회 선교 목회 현장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서로 영적으로도 좋은 견제도 될 수 있고 좋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점을 좀 여쭤봐야 될까요? 아, 그거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단점 쪽은 이 영적인 그런 성장의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상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부의 그런 연합관계, 그 다음에 부부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네. 거기에서도 많은 선교지에서 갈등들이 이렇게 네. 더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성 선교사에 있어서는 가정에 대한 역할들도 이렇게 네.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속에서 만약 그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에 교제의 문제가 연약성이 나타나면 많은 갈등들이 이렇게 있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예. 초창기에서는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경험하다가 주님이 서로 만져져 가는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강점으로 바뀌어져서 예, 사역에 더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면서 목회자 연장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쪽에 네. 집중을 하셨다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에 그 당시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회 네. 지도자들이. 네. 그분들은 어떻게 세움을 받으셔서 그 교회에서 네.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저희들은 이제 가정교회 사역자들을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섬겼었는데. 무슨 신학교가 있다든지 무슨 학위를 받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학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뭐 90년서부터 2000년대까지도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예. 이제 2000년대 중반서부터는 이분들을 이제 해외에 보낸다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신학 조직들이 이렇게 있기 시작했지만 그 가정교회 내에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시스템이 있고 그 과정이 마쳐지면 이제 그 자기 어떤 목양지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예. 일단 제가 목회 연장교육으로 이렇게 사역을 정했던 것은 중국교회는 약간 그 자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 목회자를 어떤 양성하거나 이 부분 신학을 교육하고
뭐 안수를 주고 이런 세례를 준다라든지 이거는 중국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 생각이 있었고요. 예.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네. 목회 현장 속에 실제적인 어떤 필요와 목회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또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것이 중국 선교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제 나름대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제가 그렇게 목회 연장 교육 쪽으로만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선교지로는 콜롬비아를 남미로 이제 가시게 된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2010년 이후로 중국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시니어 선교사님들이나 동료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강제적으로 중국에서 나가시게 되면서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청년기세부터 청년기서부터 장년기 이런 시간들을 거의 중국에서 중국 헌신서부터 그 다음에 2013년 제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런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장 황금기를 중국에서 보냈는데 네. 저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추방되기 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 제 자녀들도 이쪽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제 인생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20몇 년의 시간들을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품어왔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으로 떠나기는 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보편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중국 교회가 이제 이후에서는 스스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일단 먼저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 제 남아 있는 그 은퇴하기까지의 그런 선교지가 어디일 것인가 그거를 이제 미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런 가운데서 일단 마음 품었던 거는 땅끝이 어딜까? 제 마지막 땅끝이 어딜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막연하게 지리적으로는 남미가 땅끝이더라고요. 중국에서 봤을 때 아니면 한국에서 봤을 네, 때 어디서나 네, 어디서나 이렇게 한국이나 아시아권에서 네. 그 땅끝은 남미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브라질을 이렇게 마음에 품었었는데 일단 예. 인구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 막 부흥하고 있고 선교사를 막 그 많이 파송하고 있는 네. 그쪽에서의 사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놀랍게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지 않는 콜롬비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중국에 계시다가 네. 콜롬비아로 가서 그 비행기에서 네. 이제 내리셔서 첫 그 발을 네. 그 땅에 내렸을 때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어떤 그 이제 새로운 사역에 대한 네. 기대도 있고요. 또 그 땅에 대한 어떤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그런 긴장도 있고. 예.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하게 그 콜롬비아를 부르셔서 예.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함이 어떤 특별함인가요? 일단 제가 원래 그 브라질 같은 데를 네. 아울리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예. 제가 파송교회, 후원교회에다가 안식년 신청을 했습니다. 예. 또 시간이 돼서 예. 근데 그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네. 그 교회가 파송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반대를 하셔서 예. 사실 1년 전에 이미 목사님과 허락을 받고 예. 이렇게 들어가기로 다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교회 상황을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 제가 중국을 떠나겠다라는 것도 제 생각일 수 있겠네요. 네. 중국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 떠난다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임의로 남미를 선정했던 것도
제 생각일 수 있겠네요. 어. 네, 그러면서 이제 후원교회에다가 안식년을 내려놓겠습니다. 예. 하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유임장으로 주님 중국에 그냥 평생 묻으시라고 하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제가 절대 가지 않겠다라는 이슬람도 네.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인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고 기도하고 유임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바로 20분도 안 돼서 네.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네, 콜롬비아에서 한인교회에서 그 교회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예. 한인교회 목회자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예. 선배님이 이런 전화를 주셔서 제 아내나 저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하게 위임장을 쓰자마자 바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위임장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어떤 그 의심도 없었고 예. 네, 그 조건이 어떤지도 안 알아봤고 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기쁨들 네. 감격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어떤 그 부분들, 불분명한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일단 빨리 위임장부터 하나님께 써서 드리는 거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하나님 뜻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 그분 손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사역자의 기쁨 예. 그 부분들을 가지면 우리보다 더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네. 분명하게 그 사역에 대한 길을 인도하심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고민하신 모든 분들한테 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해봅니다. 그전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네. 이제 한인교회 그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사역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완전히 이제 저는 선교단체에 오래 익숙했고요. 네. 이런 제자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익숙했다가 네. 이제 남미의 어떤 특수한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로 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그 교회가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네. 한인 교회여서 좀 많이 그 이렇게 저 자신도 많이 시행착오를 이렇게 거쳤었고 네. 네.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에 대한 그런 이 무게감들을 하나님께서 또 갖게 하셨던 나중에 이제 고백되어진 것이 이 신학교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전 단계로 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어떤 소중함들 또 그 교회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좀 더 더 그 이 신학교 사역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과정에 그 전 단계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네, 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그 사역은 네. 콜롬비아 개혁 신학교의 지금 학장으로 네.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 학교의 어떤 그 비전 네. 그리고 기도 제목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네. 그 내용들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듣고 네.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죠. 네. 저희 신학교는 1992년도에요. 예. 이 콜롬비아 장로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네. 진보층하고 복음 노선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때 있었던 신학교를 진보측에서 가져갔습니다. 예. 네. 그 정식 학위도 줄 수 있는 그 과정이었는데요. 와. 그쪽에서 가져가서 이 보고타에 있는 센트로라든지 수르노에가 신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 선교사님하고 네. 그 다음에 콜롬비아 장로교 목회자들 그 다음에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셨던 김희동 선교사님에 의해서 1992년도 7월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네. 30년이 됐고요. 어휴. 네, 저희 선임 선교사님은 작년 4월에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네. 그래서 현지 교수님들이 5분이 계십니다. 예. 다들
이 선임 선교사님이 이런 교수 요원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셔서 네. 이런 학위 과정 석사라든지 박사를 미국이라든지 한국과 콜롬비아에서요 이렇게 하셨던 좋은 헌신된 교수님들이 계시고 네. 또 이제 이 세대를 맡은 저한테는 그런 주님이 어떤 것으로 이 신학교를 이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그 비전 멘토링 세미나를 들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2년간의 그 과정을 이렇게 네. 제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라틴 아메리카에 이 콜롬비아 개혁 신학교가 더 확장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비전을 일단 세운 것이 비전 2030 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게 되게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전 2030도 있고 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기도하면서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신학교는 더 늘어났습니다. 줌으로 전환하면서. 예, 예. 네, 그 베네수엘라 학생도 들어오게 되고 예. 네, 브라질에서 마나우스로 선교사로 있는 사역자도 훈련을 받게 되고 예. 또 페루에 있는 학생들도 4명이나 들어와서 사역하게 되고 스페인에 있는 학생들도 들어오고 예. 또 미국의 남미 히스패닉도 네. 들어와서 이렇게 신학교를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세운 거는 저의 그 선교 사역 기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네. 2030년까지 예. 제가 선교사 이 콜롬비아 개혁 신학교를 섬기면서 신학교를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학생들이 모든 나라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네. 졸업한 다음에 흩어져서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역과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영적 네트워크를 세우는 것이 예, 저의 앞으로의 그 남아있는 한 8년 정도의 그런 사역의 비전입니다. 예, 그 비전을 위해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과 또 복음방송이 계속 네.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콜롬비아 개혁신학교 학장으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고석훈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위임장 그거 하나님께 써드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역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선하신 개입하심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